아 잠만 어두워 안 보여. 자 여기 왜 이리 어두워? 와 하나도 안 보여. 야 뭔 놈이 하나도 안 보여. 뭐야 이거? 아니 컨트롤이 안 되잖아. 이제 맨주먹으로 공룡 잡고 뭐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한데. 맨주먹으로 공룡 잡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내가 왔어. 내가 왔다고 내가. 오 29짜리 도도새. 도도새 처형. 야 도도새가 뭔 29야 29 레벨 봐. 와 뭐야 이거. 아 뭐야. 야 도도새 레벨 2? 깡패인데. 됐어 됐어. 아니다 그룹 만들게요. BMTF로 그룹 바로 만들게요. 우리는 항상 BMTF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같았습니다. 자 초대잼. 오케이 초대받았고 하죠? 이제 같이 파밍 돌면서 여러가지를 좀 해보자고요. 화차 출격! 화차잼 말랩세요. 엄청 세요 저거. 이제 말랩세 전 진짜 센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다. 깡패가 돼서 돌아왔어 지금. 이건 뭐지? 플레이어 리무브 플레이어 프리타임? 뭐야? 모르겠어. 몰라 언제부터 우리 해석했다고. 왓더 깜짝이야 씨. 난 또 습격 받은 줄 알았잖아. 뭔가 쿵쿵쿵쿵 울리길래. 하마다! 하마친구! 어서와 하마친구. 하마친구. 자 일단은 안보이니까 횃불 들고 싸워야겠다. 밤에는 횃불 들고 싸워야겠어. 횃불 들고. 이거는 약간 옆으로. 어때네? 됐어. 자 횃불 들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활성화 시켜놓고 할게 천지네 오늘. 할 게 아주 그냥 너무 많아서 눈물이 나는구만. 됐어 불타올라라. 하마친구 어디갔어? 하마친구 우리 하마친구 어디갔어? 저도 그러게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저도 진짜 그걸 언제 쓰나 정말 궁금하네요. 총 한번 써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도도셋 됐어. 도도새는 분해해야 제맛. 됐어 이제 한 마리 더 덤빌텐데. 안녕 도도새 21짜리 도도새. 그렇지 21짜리 도도새 학살. 일반 공룡 없나? 일반 공룡? 티라노 뭐 그런거 말고. 그런거 뜨면은 그냥 쓰러질겁니다. 아까 내가 그 도도새 안녕! 도대 사살. 새를 잔인하게 죽인다. 치킨고기 한 마리 있을텐데. 도도새는 무조건 두 마리씩 땡기지 않나? 한 마리밖에 없네. 이번 도도새는 한 마리씩 밖에 없네요. 뭐 이거. 어디서 덤벼? 총간 나셔깃? 어디서 덤비는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 됐고 거북이 말레거북이 깝치지 맙시다. 안 덤벼 니한테는 안 덤벼. 니한테는 절대로 안 덤빌 거야. 렉 없이 자고 싸우는 건 미친 짓이야. 절대 안 덤벼. 자한테는 대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적인 삶을 살아주지. 뭐 이거 플래스가 부족하네. 하면서 자 하면서 일단 저거 좀 모아주고. 모으고 플래스 덤블 조각을 좀 많이 모으도록 할게요. 덤블 뭐 싸우나? 아니죠. 아 평안한 안식죠. 비니 식민지 사람? 식민지라니 뭔 소리요? 아니 식민지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자 됐고 이거 뭐야 가죽이잖아.
한 개 부족하네. 아, 물을 마시려면은 한 개가 부족하네. 여기 있다. 뭐 여기 숯불은 많으니까. 숯불. 빨리 줘. 덤불. 그렇지. 자, 바로 제작. 바로 제작. 대충 이제 있을 만한 템은 다 있네요. 뭐 음식 있고. 그리고 이제 물주머니 만들었고. 물주머니로 이제 물을 먹읍시다. 물을 먹고 음식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버렸. 됐어. 완벽해. 완벽해. 자, 이제 이거는 쉴 데 없이 이제 구워야겠다. 이건 절대 구워야 돼. 이거 절대 구워야 됩니다. 자, 안에 넣고 또 안에 넣고. 잠깐만, 이거 고기 나머지 고기가 없어졌다? 고기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고기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그 거북이랑 싸우는 게 무한창으로 렉스랑 싸우는 거? 렉스랑 더 싫을 것 같은데? 무한창이면 다 이겨요. 대초에 제가 무한창을 가지면은 다 이깁니다. 무한창이면 많이 틀리지. 못 이기는 게 없어요. 아, 씨, 왜 둘리 엄마하고 싸워도 이기겠다. 둘리 엄마하고 싸워도 무한창이 이겨요. 무한창. 나는 도둑의 명관은 이 박사다. 도둑의 멸종을 만들게 한 장모님 당신, 당신이라며? 바로 BM! BM. 바로 BM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야식 먹는 중, 나도 치킨이나 먹을까? 치킨이나 먹어버려? 야, 공격하나? 공격 안 하네. 어디 가니? 하마친구? 하마친구? 하마친구. 자, 하마친구를 골로 보내고. 야, 하마친구 고기 진짜 많이 나온다. 뭔 놈의 고기가 14개 나와. 끝내주는데. 어우, 거북이. 거북이. 니한테는 안 덤빕니다. 너한테는 안 둘렸? 아, 너 불쌍하다니. 내가 나무놈이 되고 있잖아. 뭔 소리여? 날 너무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까? 저도 지금 먹고 살라고 지금 하는데. 날 너무 나쁜 놈으로 만드는구만. 너무 나쁜 놈으로 만들어. 저도 이 친구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겁니다. 왜냐?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북이. 저건 뭐지? 아하! 발견. 일단은 내일 몇 시야? 내일 이네? 일단 잡자. 니가 도망가봐야 벼룩이지. 니가 도망가봐야 어디로 가겠어? 들어와. 죽지법 들어와. 자,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여기도 있네? 오케이, 쳐요. 하나 더 잡으면 레벨업 하겠네. 하나만 더 잡으면 레벨업 하겠네. 레벨업! 야, 꿀인데. 이거 생각보다 레벨 잘 오르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잘 오르고 있어. 잘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십 찍고, 상자 필요 없고, 하마? 하마도 탈 필요 없고, 일단은 스킬 포인트 모으자. 하마 발견. 잉룡은 아직 타본 적이 없어요. 하마 도망가 마차지. 어딜 도망가는 거요? 죽었! 야, 렉이 없으니까 살만 난다. 야, 또 어디 가는 자? 렉이 없으니까 진짜 살만 난다, 살만 나. 야, 훌륭한데? 야, 하마가 불쌍하다니.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하마가 불쌍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까 그 한 마리 놓쳤네. 아까 그 한 마리 놓친 게 아까워 죽겠네. 왜 자꾸 불쌍하다는 거요? 뭘 하는 게 좋을까나? 아, 깜짝이야. 이건 무슨 새로운 벌레인 줄 알았다. 부두술사인 줄 알았다. 부두술사. 목인 줄 알았어. 야, 방금 뭐 움직이길래. 이게 막 촉 쓰고, 이게 막 부두술사인 줄 알았어. 막 움직이길래.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시겁했네, 이자. 뭔가 싶었다. 멀리서 움직일래. 뭔가, 부두술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지하게. 진짜 부두술사 같다니까? 막 움직이는 거 보면은.
보자. 아 벌써 내가 이까지 왔어? 많이 왔네? 돌아가도록 하죠. 갑시다. 이건 뭐야? 누구지? 오 시체네요? 시체. 하마! 어, 또 나한테 고기를 제공하려고 하마 오셨구만. 또 저한테 고기를 제공하려고 하마 오셨네요. 자 하마 출격합니다.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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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션에 하이하이하이 하마 친구! 일로와 하마 친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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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잡을 식량과 물건을 충분하다. 어디까지 도망가든 난 널 잡을 것이다. 그렇지 이제 다 도망갔니? 이제 뭐 다 도망갔구만. 죽었! 티라노는 잡아본 적 있어요. 티라노는 잡아본 적 있습니다. 티라노 한 번쯤 잡아본 적 있죠. 아따 좋은 것. 단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이제 곱사리로. 곱사리로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티라노하고 저쪽에 이제 둘리 엄마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제가 뒤에 가서 티라노 뒤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에 죽더라고요. 운이 좋아갖고 한 번에 좋아갖고 그때 티라노 시체 파밍했잖아요. 티라노 시체 그때 파밍했지 않습니까? 파밍했죠 저번에. 근데 파밍했잖아. 세상스럽게 왜 그래. 도도새. 도도새 한 마리밖에 없네. 원래는 그냥 기본 두 마리씩 땡길 텐데 한 마리밖에 없네요. 티라노 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티라노가 살아 있었는데 저쪽에 둘리 엄마가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티라노는 가셨습니다. 그것도 골로 말이죠. 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티라노 놓친 적이 있긴 해요. 잉룡이다. 아 잉룡 도망갔네. 아 파괴 본능을 좀 어떻게 좀 해야겠어요. 하마잼. 저 편하게 하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통치 뭐 알아듣기만 하면 되죠. 이름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불러도 못 알아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면은 다 말짱 도루묵이야. 알아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먹는 게. 자 이제 아침이 됐네요. 저기서 이제 뭐 하마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대충 다 잡은 것 같으니까 좀 옮겨야겠다. 고기 좀 다 들고 옮겨야겠다. 위치를 한번 옮겨보죠. 고기도 뭐 충분하겠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BM 패밀리 10명이요? 한 2명만 보내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 한 4명. 한 4명만 보내도 충분해요. 뭐 10명씩이나 보내요. 뭐 운영자 잡게요. 핵쟁이도 10명은 출동 안해. 간부 10명은 그거는 미친 숫자예요. 핵쟁이 잡을 때도 간부 10명 안 나왔습니다. 응? 간부 한 3, 4명씩 땡겼지. 간부 10명이면은 답이 없어요. 운영자 잡으러 갑니까? 왜 게임을 개발자 담사하러 가려고? 1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대체 모이기도 힘들고 일단은 모이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답이 없다고 해도 충분해요.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게임 운영자 게임 운영자 막 씨 뭐냐 잡지 않는 이상 10명쯤은 필요 없어요. 아 시원하다. 하마 더 없나? 나 하마 잡아야 되는데. 하마 저는 하마를 원합니다. 하마는 아까 그거 또 부러졌네. 버치고 저 뭐야 이것도 좀 세다. 건드지마. 저 높은 기둥이요. 아 저건 이제 유적지인데 잉룡 인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드랍인데 레벨 15짜리 드랍이네요. 아직까지 레벨 15가 아니기 때문에 열 수 없습니다. 아 보니까 상태 오 죽을 뻔했다. 상태 이상창 나오던데 어떻게 하더라. 아까 뭐였지? 엘이었나? 아 엘이었네. 엘이 그거네. 엘이 그 그룹이고 아 여깄다. H 누르면 상태 이상창 나오네요. 온도는 지금 18도고요 5시 50분이고 레벨은 7입니다 제 레벨은 지금 현재 7이에요 상태 이상창 나오네요. 하마다! 안녕! 레벨 16 하마! 기염주 좀 많이 죽겠는데?
레벨 16 하마 경험치 좀 많이 주겠네요. 오케이 하마 걸렸고. 뭐야 이거? 야 이건 아니지 않나 하마야. 하마야 이거 니가 아무리 죽기 싫은 건 알겠네. 레벨 16이라서 그런가? 막 지금 뭐냐 핵을 쓰는데? 뭐 핵 쓰고 달려가는데? 아 니가 아무리 좀 쩌는 하마라는 거 알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핵 쓰고 달리는 건 아니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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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어디까지 갈라고? 야 16짜리 잘 죽지도 않네. 빰빰빰빰빰빰빰. 보자 오브지 여기 있잖아. 저거 15짜리일건데 내가 못 열건데 저거 아직 15가 아니라서 봅시다. 맞네 15 오픈 적혀있죠. 15 오픈입니다. 레벨 15를 찍어야지 오픈할 수 있어요. 아 15를 찍어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사용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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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파일런 파일런. 저기 이제 프로토스 기지 가면 돼요. 오 하마 친구! 야 또 어디가노 이거? 아 또 이거 강화술래 하려고? 빨리 뛰어가. 야 하마 너무 빠르다. 야 또 어디까지 뛰어가냐? 아 멀리멀리 뛰어가네 이제 멀리멀리. 야 얘는 좀 많이 뛰어가는데. 와 씨발 야 뭐 큰일났다. 다 뚫려있어. 됐어 걸렸어. 어디갔노 이거. 야 이놈의 하마가 재능이 아주 그냥 뛰어나구만. 날 지치게 했다. 저 거미도 그 악어도 있네. 아마 따라가 악어 따라가니 아무냐 하마 따라가니까 요충지가 있네요. 어디갔노 저 하마. 아 대단하 대단해.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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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네 나는 저를 한놈 잡으면 끝까지 추적합니다. 아, 뭔 일이 있어도 추적해요. 야 이거 뭐 난리 났네. 쭈라기 월드. 이거 상어도 있겠는데. 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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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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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내가 널 잡을거야. 일단 저 나가서 얘기하자. 잠깐 저 앞에 상어 있잖아. 악어 있잖아 악어. 레이더한다. 아 쉣 렉스다. 미치겠네. 아 렉터를 못 봤어. 랩터를 못 봤어. 랩터 반응속도 왜 이래 빨라. 와. 야, 뭔 놈의 랩터가 하마를 도와주. 자 갑시다. 이번에는 웨스전 동서남북 여기 가야 되거든요. 여기 동서남북 남쪽 남쪽이 사우스죠. 남한이니까 사우스 사우스전 2번 스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와 뭔놈의 제갈량이야 제갈량. 랩터가 뭐 작전을 짜요. 말도 안된다. 뭔놈의 랩터가 작전을 짜. 이건 이거 앞에 또 목도리도 마음에 있네. 미치겠다. 들어와 들어와. 아 꼬실까. 꼬실 수 있는데 꼬셔버려. 아니야 못 꼬셔. 재료가 없네.
재료가 없네. 재료가 꼬시고 싶은데 재료가 없네요. 잠시만 죽겠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는데. 살긴 했네. 스톤 하나 죽고 살긴 했다. 아, 살긴 했네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살긴 했어 살긴 했어. 어, 죽을 뻔했어. 또 죽을 뻔했어. 어, 방금 죽었는데 또 죽을 뻔했어. 아, 미치겠네. 그 고수가 아니고 그냥 오래 한 사람이에요. 어, 저도 충분히 할만한, 저도 할 수 있어요. 어, 단지 다섯 명씩 끌고 다니기 이제 유지 관리가 귀찮다는 점. 어, 제가 이제 또 귀찮은 걸 억수로 싫어해서 그래서 안 하는 거지. 할 수는 있어요. 와, 화가 나네 진짜. 보자, 뭐 필요하지? 어, 되네. 다음. 오케이, 다음 이것도 만들고. 자, 일단 기본 파밍. 됐어. 좀 쉬다가 뭔 놈의 익룡이 두 마리가 한꺼번에 승천 올라가냐? 에? 소환사잼. 얘들 기본적인 건 대충 외우고 있어요. 아, 기본적인 거는 대충 외우고 있어서 그냥 되고. 아까 내가 잡아야 되는 게 어디더라? 자, 일단은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어,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뭐야? 어? 아, 그거 튕겼어. 뭐지? 아니 뭐 다시 들어가면 되지. 어,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갑시다. 아, 진짜. 어, 잘하고 있었는데. 어, 잘하고 있었는데. 아, 이씨. 돌겠구만. 어, 돌겠네요. 돌겠어. 어, 돌겠구만. 보자, 여기구만.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에 또 들어가서 하죠. 자, 뱅병원 잼. 아, 뱅병원. 뭐야? 잠시만요. 뭐야 이거? 어, 화면 아직 안 바꿨습니다. 잠시만요. 로딩 중이네요. 어, 좀만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악녀님이요? 잘 알죠? 응, 알죠? 응? 모를 리가 있나요? 백병원인데. 아, 태초에 같은 백병원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갑시다. 방에는 비밀이요. 어, 비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레이큐님 어서오세요.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신 것 같은데 그렇고 그런 어, 클럽원 사입니다. 뭔 소리요 저건? 아, 저건 또 뭔 소리요? 아니 그렇고 그런 패밀리온 사이란, 아, 뭐니 패밀리온이란다 백병원이라니. 그건 또 뭔 소리요 도대체. 아,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아, 미친 거 아닙니까? 에? 뭔 소리요 도대체. 자, 그건 그렇고 진짜 찾기 힘들다. 와, 이건 뭐 진짜 어, 레벨 좀 올리라 하다가 두 번 세 번 죽고 이거 핑차가 거의 없어서 어, 맞아 죽은 게 지금 뭐 거의 두 번 두 번째 손가락까지 피해야 될 판이야. 응? 답이 없다. 하마놈 왜 있어? 마침 제가 잡아야 될 사냥감들이 저기 있는군요. 어, 여기 그것도 있다. 잡지 잡지. 죽인다. 야, 뭐야? 뭔 놈의 물고기가 지금 뭐 데미지가 17이나 돼.
잠시만요. 허리가 미친 것 같은데. 됐어. 왠지 소리가 시끄럽더라. 껐다 키면서 소리가 켜져 있었네요. 소리를 이제 좀 줄였어. 줄여야 조용하지. 귀 아파. 요즘은 이제 귀가 아파갖고 이명이 들려요. 멍멍거려 그냥. 멍거립니다 이제. 멍멍거려갖고 막 짜증이 납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 귀가 이제 퇴화되기 시작했어. 하도 큰 소리를 이제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뭐냐, 크게 듣지 마라 크게 듣지 마라 하는 어른들 말이 진짜 크게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귀 터져 귀 터져. 귀가 나중에 가면은 귀는 또 돌아오지도 않아.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자, 작살. 작살. 자, 얘 밑에 안에 있는 전 또 뭔 소리요? 탱크 덕후 앙여님, 의문사 짱구 엄마 둘 몰 물리 아니요? 뭐야 복무선 뭔 소리야? 이거 다 없애버려? 자,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매니저 주무십니까? 매니저 주무십니까? 코코 주무십니까? 야, 요 물고기 많다. 물고기 수로 많다. 엄청난데? 오케이. 장난 아니네 여기. 장난 아니구만. 매니저 두 명이에요? 누구누구 있어요? 누구누구 있습니까? 아따, 부서졌다. 의자 부서져버렸구만. 아니, 자기가 판 벌려놓고 자기가 속창하겠대? 저거 무슨 심보여? 자기가 판을 벌려놓고 자기가 속창을 하겠대? 이건 뭔 심보입니까 도대체? 무슨 심보여? 제 양반을 총살을 해버리겠구만. 야, 근데 물고기 잡아도 경험치가 잘 오르네. 물고기도 좋은데? 물고기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 이게 사냥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 진짜 못생기다. 야, 지금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물고기 못생기죠. 머리 때리 간번에 주네. 다 잡았나? 아하! 고기 같은 건 잔뜩 해갖고 하면 되겠는데? 레비 높을수록 경험치를 많이 줍니까? 하이에미에서 뭐냐, 하마에서 물고기인 겁니까? 물고기도 먹고 살아야지. 물고기 대량 학살해갖고 먹고 살아야죠. 와이버는 공격 그 뭐냐 성공 몬스터기 때문에 잡기도 억수로 애매해요. 많이 아파요. 건드리면 엄청 아파요. 장난 아니게 아픕니까? 아픕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닛! 장난 아니게 아프기 때문에 레벨업! 야, 레벨 벌써 7이야? 빠르다. 진짜 빠른 것 같다. 저번보다는 정말 빨라. 스태미너를 나중에 스태미너도 나중에 좀 딸리던데. 10 찍어놓고 일단은 포인트는 캔슬 놔두고. 자, 여기를 조리합시다.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하겠습니다. 야, 벌써 8이야. 역시 사냥이 답이라니까. 사냥보다 빨리 올라가는 게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사냥보다 빨리 올라가는 건 존재하지 않아. 뭐든지 그냥 둘기자. 이게 개발자가 때려잡으라고 만들어놓은 게임이야. 그래서 저는 아주 올바르게 때려잡고 있습니다. 아주 올바르게 말이죠. 올바르게 때려잡는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번에 뭐냐 그 뭐냐 둘리 엄마 건드렸다가 저만 죽고 둘리 죽었어요. 둘리 엄마 죽었습니다. 아, 이거 많이 좀 그런데 뭔가 약간의 문제 있는 들이 같잖아. 그냥 저걸 둘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리 엄마 말고 그냥 둘리라고 칭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건드렸는데 저는 발표 죽었고 나머지 분들은 수창으로 둘리를 잡았더라고요. 둘리를 씹어 먹었더라고요. 정말 뭐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역사를 쓰고 있어 아주 그냥. 아크게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 대단합니다. 이게 어디서 까불어? 뭔 소리여? 이건 뭔 개소리여? 그런 얘기를 하면 뭐래?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없다니 뭔 소리여 이건?
미치셨습니까? 미치셨어요? 그런 발언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안 좋은 발언인지 아십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 말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말이 지금 꼬이기 시작해. 미쳤나봐. 다른 사람 모르고 내가 미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11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머리 공기가 빠졌나. 입이 막 못 깨지기 시작하는데. 미쳤나 봅니다. 자, 고기를 고기를 넣고 고기를 굽고 그다음에 저 자식을 잡고 분리. 와 씨, 미. 자, 잠시만. 리스폰 잼. 정말 또 어디까지 도망갈라나? 아, 갑자기 왜 전방 나오냐고? 아, 따 이거 진짜 목도리 도마뱀이 갑자기 옆에서 스폰대가 달려오네. 오케이, 어디 안 도망가 가만히 있네. 좋은 생각이야. 포기한 편에 포기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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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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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포기하면 편하다니까. 포기하면 편하다니까. 레벨 10짜리 잡으니까 와 경험치 한 번에 20% 받아. 20% 뭔 놈의 경험치를 20%를 준대. 와, 경험치를 20%를 주네요. 최고인데. 최강인데 최강. 자, 됐고 필요없는건 버리고 집어넣고. 자, 됐네요. 이거 되나? 우리 지금 몇개 부족하지? 되네? 고기를 싹 다 먹고. 랩터는 진짜 창으로 잡아야겠다. 랩터는 창으로 잡아야 되겠어. 랩터란다. 그 뭐냐, 그 목도리 도마뱀. 생각보다 강대하네. 생각보다 세네요. 자, 물을 마시고. 아, 진짜 이번에는 진짜 랩 안 당했으면 좋겠다. 분리 마노잼. 공룡 강 그거 던져님. 던져 던져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뭔 헛소리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물 마시나. 물 발로 안 갔다고 물 마셨네. 아이 그 이거 썼잖아. 이거 이걸 썼잖아. 이걸 썼잖아요. 저걸 뭐라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렇지요. 공룡인데 뭐야? 이런데 작은 없네. 내 작은 뭐야? 작은 없네. 큰 공룡이야. 작은 공룡도 있어. 아, 이걸 썼습니다. 이거 물 주머니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푼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물을 푼 겁니다. 다른 게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그냥 물을 푼 거예요. 스태미너 110에다가 됐고. 이동 속도를 좀 올릴까? 이동 속도 별로 안 올라가던데요. 근처에 잡을 만한 게 저기 있네. 저거 가서 저거 잡고 옵시다. 아그한테만 걸리면은 무섭지 않아 아무것도. 저 뭐야? 아, 전망. 근데 저거 그 거북이가 4개 이거 뭐냐 8개를 받쳐도 안 죽던데. 8개를 때려도 안 죽더라고요. 엄청 세 진짜. 죽었! 걸렸구만! 또 뛴다 또 뛴다. 어디가 뛰려고. 멀리 갔다. 아니야 너무 멀리 가서 잘했어 너무 가지마. 어디까지 가니? 또 저 뭐 이상하다. 뭐야? 뭘 맞았어? 뭐야? 아니 왜 둘리가 날 때리냐고! 말 폈다 말 폈어. 와, 이 동전아.
와, 아, 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야, 너 어딘데? 미치겠네. 마침 저 앞에 뭐가 떨어졌다. 저거 먹지. 이거 뭐야, 또. 야, 화가 나네, 진짜.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갈구는데? 에? 어, 저 뭐 떨어졌다. 뭐지? 드랍이잖아? 그것도 레벨 0대 먹을 수 있는 드랍인데? 어, 파일런 발견. 어, 파일런 발견? 이게 시작한 것들이 잘못 그렇군요. 뭔가 활약하면 좋네, 진짜. 어? 야, 나 진짜 둘리 엄마 건드리지도 않았어. 아, 둘리 건드리지도 않았어. 어, 미치겠네, 진짜. 뭔가 하려 하면 죽어요. 일단 파일런 건드렸다가 보자. 일단 파일런 안에 뭐 어떨지. 일단 뭐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내 건 것 같은데. 좋아, 파일런이다. 좋은 파일런이다. 이거 레벨 없어요. 어, 레벨 없는 겁니다. 뭐냐? 오, 잠시만요. 내 눈이 틀리지 않은 내 눈앞에 악어가 있듯!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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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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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됐어. 일단 악어를 피했고, 어, 기본적인 템, 어, 기본적인 템을 얻었습니다. 좋아요. 자, 제작 가능? 오케이, 제작 가능. 어, 제작 가능. 이거 뭐야? 어, 제작 가능. 어, 제작 가능. 됐어. 어, 싹 다 만들고. 어, 기본적인, 아까 그 템은, 어, 기본적인 채집 템은 복구했네요. 잘만한 게 없나? 어, 뭔가 또 잡았으면 좋겠는데. 보자. 어디로 가야 돼? 어, 큰 산이구만. 어, 아주 큰 산이구만. 저기로 가야겠다. 아, 잠깐만, 여기, 그 진영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절로 갑시다. 어, 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서, 걸렸나요? 물어본 거예요? 방송을 안 해서? 누구요? 어? 뭔 소리야? 아, 답이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답이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왜냐면은, 그러니까, 백병원에 대한 걸 왜 제가 답이 발언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백병원은 서로서로 뭘 했다고 얘기를 안해요. 전혀 안합니다. 어? 할 예? 예약반들이 전부 다 대구 사람들만 모아놨나. 절대 먼저 연락을 안해요. 오케이? 합방할 때 빼고는 어, 카톡도 잘 안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어, 정확하게 얘기해드려서, 그러니까 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응?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제 개인 영역에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 게 백병원의 개인적인 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은 미친 사람들만 모였다 보니까 어, 건드리면은 방해가 되는 거야.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어, 뭡니다. 어, 저를 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미친 개는 건드리면 물어요. 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괜히 광역 도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에? 먼저 연락할 수 있잖아요. 저거는 참고로 대구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대구 사람은 뭐냐, 연락을 해야지 해놓고 연락 안 하는 게 대구 사람이야. 어, 일단 대구를 뭐 비하하고 뭐 그게 아니고 성격 자체가 그래요. 먼저, 그러니까 이거야,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물론 이제 백병원 말고 BM패밀리 경우에는 어, 맨날 첫날 레이드콜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지 아는데, 아니 백병원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 어, 이 양반들이 잘 계시나 안 계시나도 몰라. 아시겠습니까? 어, 말 걸면 때립니다. 어, 덥기 때문에. 어, 대구 얼마나 더운지 모르시죠? 진짜 말 걸면 때립니다. 어, 진짜 진지하게 때려요. 어, 멘탈 날라갑니다 그냥. 어, 대구 얼마나 더운데 지금. 어, 대구는 어, 진짜 여기는 사람 살 때 안 되는 것 같아. 아, 너무 더워. 제가 여기서 지금 뭐 몇십 년 잘 살고 있지만 아, 너무 더워요. 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아, 더워서 이제 어, 좀 힘든 곳이 대구죠. 오리 죽어라. 죽어라. 스파르타. 오리 친구들 전부 덤비라우!
정확한 것만 찍어야 다. 와, 너, 여, 욱수로 많다. 아, 부서졌어. 아, 부서졌어, 부서졌어. 자, 싹 다 잡고. 안녕. 어디 갔니? 어, 도노새 제국. 너 뭐니? 니를 지금 니가, 오, 22짜리 도노새네? 뭔 놈이네. 도도새 레벨이 20이야. 엄청 세네. 도도새 레벨이 22이네요. 나도 21은 못 찍어봤는데. 뭔 놈의 도도새가 20이요? 어마어마하구만. 와, 폭포다. 와, 시원해 보인다. 아, 폭포네요. 아, 엄청 시원해 보입니다. 자, 일단 가고. 오늘 밤에 육포 케이크를 먹어야지. 뭔 소리요? 그렇소. 당신은 무시당했어. 누구? 누가 무시당했다는 겁니까? 인사했는데 제가 못 봤어요. 요즘 채팅창을 신경 안 쓰거든. 게임이 재밌다 보니까 채팅창을 볼 시간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오른쪽 보면 채팅창이 보이는데, 그럼 보는 거야. 그럼 보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 얘기하는, 혼자 이제 말하는데 이제 버릇이 들려갖고 아무 생각이 없어. 혼자서도 말 잘하는데 뭐 2초당 한 번씩 얘기한다 하는데 뭐 이건 뭐 답이 없죠. 이거 뭐야? 아, 폭포에서 나오는 거구나. 계곡이네요. 도도새다 아닌가? 맞네? 넌 여기서 뭐하니? 넌 여기서 뭐하니? 도도새를 잡는다. 레벨 5짜리 도도새네. 도도새가 한 마리밖에 없다고? 더 있을 텐데. 딱 여기 악어 살거나 뭐 여러 가지 살기 좋다. 휘황하네.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일단은 저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뭔가 무언가가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하다.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꾸준하게 돌을 모아주고. 이 검은색은 뭐지? 검은 돌들이 정말 많네요. 검은 돌이라? 석탄인가? 뭐지? 처음 보는 돌인데? 아, 석탄이요? 뭐야 이게? 똑같네? 현무암이야? 뭐지? 뭐지? 앞에 뭐가 상당히 기어댕기는데 벌레인가 이거? 아닌가? 먼지인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똥을 싼다! 자, 싸고 갑시다. 이게 있더라고. 이게 똥 싸는 게 있더라고. Z 누르면 똥을 쌉니다. Z 누르면 똥을 쌉니다. 메탈이야 이게? 메탈이 깨졌다고? 안 계시는데? 아, 팬티 입은 채로 삽니다. 이 메탈이라고? 안 되잖아? 뭔 소리야? 뭐지? 아, 철공 게임이면 그 메탈이 나온다고? 이건 뭐 벌레가 끼어댕겨? 에밀을 뭐라고? 어디? 오, 메탈이네. 오, 메탈 광석이구나. 아, 이것도 뭐야? 도망가! 또 있어! 한 놈, 제 친구 한 놈이네. 저 친구들은 아주 그냥 대단한 것 같다. 야, 깝투티 게임의 진리를 알고 있어. 아, 갑자기 튀어나, 갑자기. 튀어. 날라. 일단은 난 전마들 상대할 생각이 없어. 날라. 저것도 팔로 내려온다.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물도 있고. 물도 있고,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동굴 갈 거예요. 저는 동굴로 뛸 거예요. 발론이 막 떨어지네. 여우가 가면 어느 지방이지? 지도, 여우가 도대체 어딘가? 지금 어딘가에 가고 있는데, 도대체 위치가 안 나오니까 어딘지 모르겠어. 뭐지? 아, 지푸라기인가? 뭐 지푸라기 날리는 건가? 자, 파일런이 떨어졌네요. 일로 쭉 가면은 그거 나오나? 그 뭐냐,
뭐냐 그거 나오나요?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하 뭐냐 팔런 발견. 일로 계속 가면은 우리 그거 나오나? 그 동굴. 동굴 나오나요? 화산재인가? 여기 뭐 화산 터졌나요? 일로 가면 동굴 나오겠죠. 아 저거 많은 팔런? 아 그래요? 아 함정입니까? 아니 함정 카드요? 뭐예요 이건? 아 별풍선 한 개로 233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25대 열 수 있네. 젠장. 버려 못 먹는 일찍 버리는 게 좋아. 어 감사합니다. 233번째 팬클럽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별풍선 9개 감사합니다. 짤짤이 말고 아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쏴. 두 번 읽기 귀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 읽기 귀찮습니다. 한 번에 쏘세요. 프로토스 대수가 프로토스 잼. 25대 열 수 있네요. 아직 제 짬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군요. 이걸 랩 어떻게 올리지? 저 눈에 보이니까 다 때려잡으면 돼 그냥. 예. 자기 실력만 낸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때려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때려잡을 수 있어요. 똥 던져볼까? 저 친구한테 똥을 던져볼까? 픽업? 소똥을 주었다. 아니다. 공룡똥을 주었다. 던진다! 별거 없네? 별거 없네요. 별거 없구만. 별거 없구만. 거기로 열번 솔리드가 있었? 그렇지요. 아시요. 아지트 건설이요. 그러니까 서버가 또 옮겨졌어요. 그 서버가 도저히 렉 때문에 못할 것 같아서 서버를 또 옮겼습니다. 근데 서버를 옮겼는데 일단은 렉은 없는데 문제는 아지트가 없어요. 예. 렉도 없고 아지트도 없고 아주 그냥 운율이 살아나는군요. 신이나 해야겠습니다. 신 BM 서버를 옮겼다. 멤버들이 멘붕을 했다. 렉은 없어졌다. 하지만 아지트도 없어졌다. 레벨도 없어졌다. 처음부터 또 노가다를 한다. 젠장. 그러하다. 싫어요. 도도새 잡을거야. 난 도도새를 잡을거요. 저는 도도새 잡을겁니다. 말리지 마세요. 테라노 한번도 못본것 같은데 있긴 하나요? 테라노 많이 봤는데? 방송 안보셨습니까? 거의 매일처럼 봤는데? 진짜 많이 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많이 봤어. 티라노는 좀 흔히 봤지 않나요? 티라노 싸우는 것도 봤고 놀러 다니는 것도 봤고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레벨이 이제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으면 좋아요.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좀 힘든 거야. 죽었네. 뭐? 그래 뽑아낼 건데. 그렇지. 안녕. 한 마리 더 있지. 그렇지. 도도새가 공격하는 이 마술. 들어와. 도도새는 거의 한 세 마리씩 묶어 댕기네. 레벨 18짜리가 대장이네. 저건 뭐야 저거? 뭐 상어가 막 떠다겨. 자 밤이 됐네요. 밤이 됐소이다. 뭐 있지? 고기 세 개. Campfire. 일단은 여기는 이번 방은 여기서 야영을 하고 가야겠네. 야영을 하고 움직이겠네요. 고기도 구울 겸 고기도 구울 겸 불질러 놓고 물 한 모금 합시다. 물 한 모금 됐어. 일단 추우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편안하게 살아보죠. 일단 레벨은 뭐 오우야 이봐봐 레벨아. 야 또 레벨 벌써 9됐어. 레벨 벌써 9됐어 9. 좋아요. 다음 벌써 레벨 10이네 야 레벨 빠른데. 레벨이 엄청 빠른데. 막 레벨이 날라가 어마어마합니다잉. 휴대폰으로 어서오세요. 밤인데 뭐 습격 같은 건 없겠죠. 설마요 습격이 있겠어. GTA도 아니고 여기서 설마 습격을 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나무하고 좀 필요하네. 나무를 좀 빼야겠다. 여기서 나무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랩터나 근처에 스폰만 안 되면 돼. 일단은 근처에 랩터만 스폰이 안 되면은 뭐 할만합니다. 뭐 얼마든지 할만해요.
죽어는 이제 랩터가 이제 스폰 되면은 골 때리시는 거지. 그때부터 진짜 하기 싫어지는 거지. 자 이제 부스러기도 좀 캐고. 이게 뭐야? 아 깜짝이야. 시급했네. 아이 거부가 시급했잖아. 앞에서 뭐 툭튀 나오길래 깜짝 놀랐네. 얼마나 시급한지 아십니까? 안 그래도 여기는 절만을 하구만. 잡자고 황천길 가고 싶습니까?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군요. 벌써부터 황천길 가기에는 아이템이 너무 많아. 벌써부터 황천길 가기에는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요. 벌써부터 황천길 가는 건 무리지 않나? 무리수지. 많은 무리수지. 거북이 하나 못 잡으면 그런 무리였어요? 당신이 들어와서 잡아봐요. 이건 내가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 당신이 들어와서 잡아. 한번 잡아봐요. 그러니까 핑렉 없이 싸우는 거하고 핑렉 이시 싸우는 거하고 있잖아요. 천지 차이거든요. 솔직히 뭐냐 동전 던져서 씨 별 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장난 아니고 동전 던져서 별 따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그게 훨씬 더 쉽지. 이건 뭐예요 이건 도대체. 저 한번 싸워봐요. 저 거북이하고. 또 털리고 싶진 않네요. 저 뭐냐 최근 이제 현실에서 이제 맨손으로 호랑이 잡으면 저는 저는 이제 큐피 30일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할 거야. 실제 그렇다고 이제 동물원 들어가서 울타리 넘어서 왜 넘어갔냐고 물으면 BM이 시켰다 하지 마요. 전 시킨 적 없습니다. 단지 내기를 걸었을 뿐. 동물원 넘어서 이제 또 동물원 뭐 호랑이 우리 넘어갔고 왜 넘어갔냐 가면 이제 BM이 시켰어요 가면은 안 돼요. 그러는 거 아니야. 맨손으로 이제 호랑이 잡으면 차고갑사 되는 거야. 별 달아줄게요. 차고갑사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고갑사잼. 자 일단은 다 구워졌고 이동하죠. 자 이동합시다.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타 만지고매 인정. 그럼 낙타를 만지고라고? 메르스에 감염되란 얘기입니까? 오케이 좋았어. 저 또 오리가 한 마리 있구만. 청동오리! 됐어. 딱 했나? 뒤에 한 마리 더 있나? 한 마리 더는 없네요. 뭐야 여기가 끝이야? 잘못 왔나? 아 잘못 왔다. 잘못 왔어. 반대쪽으로 왔어. 미치겠구만. 경기자 여보세요. 비행기 한번에 FBI 붙어주시오. 뭐야 이건. 제집 뭐든지 하면은 오릅니다. 아 반대로 왔잖아.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반대로 온 것 같거든요. 망했거든요 지금. 어떡하지? 새빛 돌아가야 되는데 막 가로지르고 막 시켜야 되는데 망했네. 도도새 보니까 켈로그의 후르츠 생각나네. 도도새가 모델은 아니지만 그렇군요. 콘크리트의 이제 도도새지. 도도새 그 뭐 동그란 그 콘프루트 같은 것도 있지 않나? CDR? 시리얼 그 종류 중에 도도새가 이제 그걸로 된 것도 있지 않나요?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게 후루치링 맛있던데 그거. 색깔 여러 가지 약간 웃겨 맛있던데. 제가 심심하면 사 먹거든요. 아 그거 먹고 싶잖아. 뭐야 또. 누가 죽었어? 테이탄? 테이큰? 누구한테 죽은 거야? 뭐야 청동오리가 아하 저기 계시는구만. 안녕 오리야! 오리야! 후루츠 칵테일잼. 갑자기 뜬금없는 후루츠 칵테일잼. 뭡니까 그건 도대체. 갑자기 왜 뜬금없이 후루츠 칵테일이요? 일단은 근처에 베이스를 만들까? 만들 데가 없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서 이씨 뭐냐 베이스를 만들 자리를 모르겠어요. 딱히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딱히 마음에 드는 데가 없네요. 또 죽었네. 아니 그니까 우리 잡은 건가 모르겠네. 몰라 엥? 뭐야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가져 이건 또 뭔 놈의 잉룡이 날라댕겨. 뭔 놈의 잉룡이 날라댕겨. 어마어마하구만. 뭐야 아 초록색이네. 초록색은 쓸데없어요. 아까 여기서 요리를 하지 않았나? 야 진짜 잘 죽는다. 도도새는 진짜 잘 죽는 것 같아. 훌륭한데? 자 물 채우고 그냥 밤을 여기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꿉을 고기도 많으니까요. 여기서 하자. 뭐야 이거 내 놔두고 왔나 내가? 제가 여기 이거 놔두고 왔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아니면 여기 누가 살았었나? 지금은 없지만. 아 저 또 랩터 있네. 아 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아 저 또 랩터 있네. 야 진짜 여기 살기 힘든 것 같아. 살기가 힘들어. 배고픈데 이따 CDL이라 사와야겠다. 랩터란다. 그 도마뱀 있네요. 그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이 저 또 대기하고 있네. 뭐 시어는 총체적 난국이야. 이제 하드코어가 뭔지 알게 된다. 야 제 반은 도마뱀 뭐 그 뭐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은 도마뱀 아니면은 랩터. 공룡 절반 낙사 절반. 여기 갈 데가 없나? 라이프님하고 뭘 뭐하십니까? 라이프님하고 스나이프님 뭐하세요? 노라바님 어서오세요. 낚시신공님 어서오세요. 게다가 사무라이 뭐냐 갑옷 있으면 죽일 수 있어요? 뭔 소리야 이건. 최고님 어서오세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 저 생고기 있나? 자를 길들일까? 하... 렉 없이 싸우는 거는 좀 힘들긴 한데. 어딨냐? 점마 하나 길들여 돌아다니면은 좀 든든한 우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체력통이 좀 짧기 때문에 아 좀 그런데. 아직은 체력이 좀 짧아요. 방어구도 하나도 없어. 옷이라도 좀 입고 싸우면 좋겠는데 옷 만들기도 좀 애매해요 지금. 뭘 하든지 좀 애매해갖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냥. 대신 방산조끼 뭔 소리야 저거. 폭포요? 폭포? 아 폭포는 저쪽? 오케이 가면서 구경시켜드릴게요. 씨 밤에 랩터 때문에 씨 다리가 공분해서 움직일 수가 없네. 랩터 때문에 랩터하고 이제 도마 목도리 도마뱀 때문에 움직이기가 애매해. 밤에는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훅 갑니다. 천 갑옷은 갑옷이 아니죠. 천 옷이죠. 그거는 갑옷이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천으로는 거의 커버가 잘 안 돼요. 커버가 잘 안 됩니다. 커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죠. 뭐야 이거 또 아스러졌구만. 깜짝 놀랐네. 저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굴 찾아갖고 빨리 들어가가 입구 막아보고 빨리 거기서 파밍해서 거기서 이제 집을 지어놓고 베이스 지어놓고 침대 깔았으면 좋겠어요. 베어서 하락하니까 아 빡시 억수로 빡시네요. 여기가 스폰 지역 근처인가? 스폰이 떨어지는 데만 떨어지네. 가만히 보니까 하루님 어서오세요. 아침 서버 따로 저녁 서버 따로 아주 그냥 서버가 될대로 되라들 바뀌는 좋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렉도 사라지고 아지트도 사라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밤에는 동굴 레이드 아침에는 파밍